를 찾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주 임무다. 이곳에서는 우익 학자들의 관련 연구를 모아 지속적으로 출판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강좌도 진행한다. 대표적 우익학자 시모조 마사오 교수는 이 연구소의 보고서에서 안용복은 한일관계에 큰 혼란을 가져다준 원흉으로 혹평하고 있다. 일본은 어떻게든지 안용복을 부정을 해야 됩니다. 그 안용복을 부정하는 것이 조선의 독도에 대한 인식, 독도가 조선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안용복을 부정을 하죠. 일본 시마네 반도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져 있는 오키섬. 독도는 160여 km 떨어져 있지만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인접해 있는 곳이다. 항구 주변에서는 독도를 염원하는 홍보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300여 년 전, 안용복 일행 11명이 배를 타고 이곳 해안에 도착했다. 안용복 일행이 처음 안내된 곳은 무라카미가. 당시 막부 직할령이었던 오키섬에서 촌장과 공문서를 담당했던 유력한 가문이다. 지난 2005년 이곳에서 발견된 한 문서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바로 안용복을 취조한 문서다. 安里福事件に関してはこれまで朝鮮王朝実録の中の安里福の証言だけに頼って考えてきましたけれども今回の村上家文書はその安里福証言を客観的に検証することができる資料だという意味で価値があると思います。 이 문서에 의하면 안용복은 일본 관리들 앞에 조선 팔도 지도를 꺼내 보이며 강원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속했음을 알렸다. 당시 일본은 울릉도를 죽도로, 독도를 송도로 부르고 있었다. 다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안리후크가 시메시다 조선 팔도의 지도라는 문입니다. 그 안에 강원도에 타게시마, 그리고 마츠시마가 있다. 이것을 확실히 기록에 명기시てるんですね. ですから安里福ももちろん認識をし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し、でこれをあの幕府の役人に大官所の役人に記録をさせたっていう意味は極めて大きい。だからこの安里福問題とか竹島問題の画期的な意味っていうのはそこにあると思いますね。 당시 이 문서는 안용복이 독도를 자산도라 불렀다고 기록했는데 이것은 일본의 억측을 깨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됐다. 바로 우산도의 정체다. 그동안 일본은 우산도가 독도라는 우리나라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안용복이 오키를 거쳐 찾아간 도토리버는 우산도가 지금의 독도를 가리키는 말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도토리번의 공식 문서 이나바지는 안용복 이름의 친필 필담을 그대로 옮겨 적고 있을 만큼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안영복이 말한 자산도는 우산도로, 소옹도, 즉 독도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자산도 という名前は、朝鮮王朝側の文献にはなかなか出てこないんですけれど、安龍福が言ってる茶山道は、いわゆる烏山道と一致すると見ていいと思います。で、それは最終的には現在の独島と一致するということも言えると思います。안영복이말한자산도는바로우산도를뜻하는말이며우산도와독도가다른섬이라는일본측주장은단번에무너졌다당시안영복은타고온배깃발에조울양도감세장신안동지기라는글귀를새겨넣었는데여기에서조울양도란조선울릉도의두섬즉울릉도와독도를의미하며안영복은이두섬에세금징수를담당하고관리한다는의미다그냥그지리정의이야기를한거아니다라는거죠그러면그예를들면제주도이야기도해야되고요그냥일반지리를말한다면그렇지않습니까고문도이야기도해야되고요그러나안영복의목적은어디까지나울릉도독도가조선곳이라고말하고싶어서갔기때문에다른도에서는그냥이런도가있다라고이야기만했고강원도부분에서만울릉도독도가강원도에속한다그것을강조했다라고볼수가있죠이같은사실은무라카미가문문서에기록된안영복의도일행적에서도드러나는데5월15일울릉도를출발한안영복은독도에도착해하룻밤을묵은후일본으로향한것으로기록돼있다안영복은그때조선과울릉도독도사이의거리를구체적으로언급하기도했다그렇다면안영복은왜일본까지와서독도가우리땅임을주장해야만했던것일까그가일본으로건너가기3년전울릉도에서고기잡이를하다가일본어선에납치당하는사건이있었다당시조선이쇄환정책으로울릉도를비워둔틈을타일본어민들이국경을넘어불법조업을하고있었던것이다그런데3년뒤인1696년안영복은또다시울릉도에서조업중인일본어선을만나게된다안영복이울릉도는본디우리땅인데외인이어찌감히경계를넘어침범하였는가라며꾸짖자일본어민들은자신들이독도에서한다고대답했다안영복은배를몰아이들을추격해독도역시우리땅임을알리고내쫓았다그리고도주하는외선을일본까지쫓아가이를항의하게된것이다그렇다면울릉도에서고기잡이를하던이들은과연누구였을까돛돌이번요나고의한절에서그단서를찾을수있었다외구의장궐로조선초기모든섬의주민들을본토로이주시킨사이울릉도해역어업을독점해온이들이이지역에서번성하고있었다여기가오야시반대대그런데요예그리고이주변전체가예오야전체가다같이다케시마에갔던사람들의묘인것같습니다오야가문은무라카와가문과손잡고울릉도의풍부한수산자원과산림자원으로막대한부를쌓았다그리고그바다에같이갔던사람들한패들의묘라는얘기조선땅울릉도까지이들의출현은어떻게가능했을까요나고시산인박물관요나고의두가문이70여년간울릉도출호가가능했던이유를찾을수있었다